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편 볼까? 비싸. 영화 본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많아.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입천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래간만에 금요일날 웃으면서 주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제의 공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루지 않았나. 하루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저는 말까지 더듬습니다. 오늘 주간 단위의 시황 전부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다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 다시 시장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서 계좌수에 빨갛게 물들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공부했던 4대 천왕의 캔들 패턴 오늘 전부 복습을 합니다. 그 복습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토란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포착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께 종목 몇 가지 언급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경협주들. 오늘 장중 내내 횡보하고 눌리고 약과권에 있다가 굉장히 강한 시세의 흐름이 나왔죠. 장중에 뭐 8%까지 또 막판에 6% 이상 그러한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 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하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모아놨죠. 이 자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은 방송 끝나고 첨삭제도 없습니다. 다음날 휴장일 경우에는 첨삭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첨삭제도 없고 대신에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부분은요. 벌써 지금 광복절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 너무 많이 밀려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전부 자료를 압축해놓고 그리고 명단을 다시 꾸리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 문자에 보시면은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곳에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틀 동안 딱 열려 있을 테니까요. 자료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 계좌 수익,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 PPT 자료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요. 지난번에 1강부터 37강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 37강까지는 추세 매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평선, 추세 매매, 갭에 대한 내용까지. 그 자료들 한 강당 PPT가 최소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돼요. 100페이지까지. 그래서 통 합치면은 3000페이지 이상의 PPT 자료.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뉴 새롭게 오픈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어떻습니까? 1강부터 8강까지죠. 오늘이 9강째입니다. 1강부터 8강까지의 자료 그리고 또 오늘 끝나면 오늘의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샵 3989번으로요. 지금부터 해서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비밀번호 받으실 수 있겠죠. 비밀번호 받으시고 이틀 동안 딱 오픈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들 싹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 이유가요. 시장도 반등이 있었지만은 어제 교육해드린 내용 그러한 종목군에서 경협주에서 대략 6%에서 8%씩 다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한 수익 때문에 웃는 겁니다. 오늘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종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황. 시황 딱 보여드리면은 아 이런 내용 다 알아요. 벌써 뉴스 보고 다 압니다. 아침에 다 봤는데 왜 또 보여줘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시장 급락하고 나서 또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특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 시장 쭉 빠지고 나서 터키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제 야간에도 터키 문제도 또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또 어때요? 시장이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또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22일 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 대한 그 협상을 다시 재개하겠다. 5월, 6월 달에 벌써 이미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협상이 결렬이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나오고 340억 달러 관세를 25%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말 안 들어 서로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23일 날부터 양국에서 160억 달러 규모를 또 부과한다. 또 그런 거 또. 근데 그 부과하기 전에 22일 날 회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전체 규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한 340억 달러라든가 추가 부과하는 달러 160억 달러 규모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더 감정의 골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스타트 단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잘 기억하세요. 예? 2016년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FTA 재협상부터 해서. 많이 있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순을 겪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협상 재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 났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시황도 교육을 통해서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딱 나와서 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협상을 재개해서 뭐 해소시킬 이거는 뭐 뉴스 보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맞냐 이거야. 예? 한 군데서 뉴스 딱 내놓으면 그걸 다 복사해서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맞는 내용이냐 이거야. 맞는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도 호재고 중국도 호재고 유럽도 호재고 우리나라도 호재고 다 호재여서 다 올라가야 되죠.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미국하고 유럽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오르는데 중국 증시는 빠졌어. 왜 그럴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협상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올랐다며요. 근데 중국이 빠졌어. 그러면 진짜 미국이 오른 이유가 그 문제 때문일까요? 그거 아침에 누군가 한 분이 써놓은 거 도배하고 도배라기보단 복사하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데 아 진짜냐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 빠져. 그럼 윤정두가 중국 중시는 브릭스 시장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자고 했어? 아 그래서 뭐 얘네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빠졌나? 그래,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중국장 브릭스 시장이니까 보시지 마세요. 변동에 대해서. 예? 2%, 1% 빠졌다. 2% 빠졌다. 그거 가지고 신문기사 나오는 거 우려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항생도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어때요?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입니다. 어제 종가가 여기였어요. 어찌됐건 어제 종가 대비 위로 올라갔죠. 그럼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얘기야. 그럼 항생도 상승 마감인데 중국은 어때요? 저가가 여기죠 지금 종가가. 예? 어제 종가가 여기고 오히려 깨졌어요. 미국이 올랐던 유럽이 올랐던 아시아가 올랐던 미국과 중국의 무슨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재협상을 하든 말든 중국은 깨졌어. 근데 그거를 항생은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국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그게 조금 해소된다고 나머지가 움직였다? 근데 제가 판단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조정받았던 것도 거의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 미국장 끝날 때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 같아요? 그럼 진짜 볼까요? 딱 보시면 어때요? 나스닥. 나스닥 분명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캔들이 음봉이네? 그래서 캔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음봉이네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빠지긴 뭘 빠져. 어제 종가가 여기. 오늘 아침 새벽의 종가가 어디 여기. 그럼 여기 종가보다 올라갔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갭상승 위에 밀렸어. 그리고 갭상승 위에 밀려도 상관은 없는데 뭐예요? 상승폭이 별로 안 돼.
어제 그저께 봐보세요. 그저께 15일날 우리는 휴장이었지만 그저께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1%대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그 문제도 어제 설명드렸죠. 터키 문제가 아니라, 예? 터키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텐센트의 중국의 IT 업체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기술주들이 다 빠졌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어찌됐건 어제 기준에서 1% 이상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반등이 제한적이었어요. 0.4%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해소되면요. 중국이 맨 처음 제재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물론 보잉사 같은 비행기 파는 쪽도 실적이 둔화될 수 있지만 중국 시장 내에서 애플 안 돼 제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술주도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1%대 하락을 했던 기술주는 반등이 요만큼뿐이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중국 관련된 그 내용으로 움직인 걸까라는 생각을 가셔야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떨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터키 문제가 아닌 중국의 텐센트의 문제 때문에 빠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일 종가 대비 급격하게 밀려 떨어져 2% 가까이 빠졌죠. 그렇게 빠져내려와서 종가가 형성됐고 오늘은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서 미국장 다 올랐네 라고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때요? 종가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가 하락이야. 기술주가 하락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하죠. 미국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기에 힘입은 나스닥 지수, 거기에 힘입은 S&P 500 지수, 거기에 힘입은 다우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죠. 기술주니까 나스닥 지수는. 그리고 S&P 500 지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주가 27% 비중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에서는 영향력이 제일 작죠. 애플하고 인텔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어찌됐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어제의 경우는 미국과 터키와, 예? 그거잖아요. 맨날 빠지면 미국하고 터키 문제 얘기하고, 미국하고 중국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어제 기준에 미국과 터키는 어때요? 그게 아니다. 텐센트라는 중국의 기술주의 문제에서 기술주의 급락에 따른 조정이었다. 그래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일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다. 다른 요인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오히려 사상이래 20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간 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오히려 반등을 못했고 나스닥은 반등이 요만큼이 안 되고 그럼 무엇 때문에 미국이 만들었느냐 요겁니다 요거 오늘 여기서 교육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예요. 다우 지수가 어떻게 지수가 산정이 되는지 그 꼭 아셔야 됩니다. 맨날 다우 지수 그러는데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다우 지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나스닥이 많이 미칠까요? 나스닥이 많이 미치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 30% 수준이 전기전자 업종이라서. 보시면은 월마트. 예? 월마트의 2분기. 월마트의 2분기는 5월부터 7월이에요. 4월부터 6월이 아니라 분기는 자기네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게 2분기입니다. 2분기의 실적이 어닝스 어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실적이. 아마존 때문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쪽도 디지털 판매 늘리고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예? 2분기 실적이. 그리고 누적 상반기 실적은 3.8% 증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닝스 어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오면서 월마트가 3.91%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제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영향이 아니라 그건 다 알려져 있던 수준이야. 예? 그거는 한 중학생 정도 수준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치원생은 모를 수 있지. 그잖아요. 시장 빠지면 무조건 중국 무역전쟁이고 시장 빠지면 터키 영향이고 오르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또 빠지면 그거 핑계대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오를 때도 월마트 효과입니다. 어제는 텐센트 때문에 빠진 거고 오늘은 월마트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방송에서 어디서도 보신 적 없을까 이런 내용은. 예? 그냥 나와서 이러고 하냐 하고 얘기하고 들어가고 그런 방송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저녁 9시 10시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보셔갖고 시황도 배우시고 나머지도 배우시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월마트의 주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갭상승 어마어마하죠. 갭상승 나온 이후에 은봉인데도 이만큼 오른 게 9%대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한 종목이 시가총액도 애플 1위라면서 얘가 뭐 얼마나 영향을 주길래 지수를 다 끌어당겼다고 얘기를 하니? 라고 윤정도한테 말씀하시겠지만 S&P 500 지수 어때요? 월마트의 시가총액 비중도 어느 정도 차지하죠? 거기서 9%대 도매 쪽에서 그렇게 강세가 나오고 실적이 강세가 나오고 그런 이제 실적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폭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주들의 강세라는 거예요. 실적이 바탕으로 해서 강세라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5% 성장까지도 논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좋아요. 한쪽에서는 뭐 거품 논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경기 좋단 말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랐어요. 어제 종가 어디예요? 여기죠. 망청 떴다 그랬죠. 걱정 다 붙들어놓으라 그랬죠. 터키 문제고 뭐고 아이고 이게 빠진 것도 아니다. 망청으로 돌려놨다. 변동도 다른 때보다 크지도 않다. 어제 시황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텐센트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눌림폭이지 터키 문제 때문에 급락에 영향을 받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론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게 중국과의 협상 때문이야? 말같이도 하는 소리. 월마트의 실적 개선폭 플러스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폭에 대한 연동. 진짜 그럴까요? 나스닥 대비해서 이쪽이 나스닥은 월마트 영향을 안 받거든. S&P 500 지수는 받거든. 근데 이 정도 사이즈하고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는 이만큼이다. 어마어마하죠. 다우지수는 1%대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0.3% 수준의 하락이었는데 오늘 1%대, 1.5%대 상승입니다. 1.5%대 상승. 어마어마하죠. 응? 그럼 그거하고 얼마 타고 또 어떻게 비교를 했는데? 에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30개 종목이에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예전에 10개, 12개 종목에서 출발을 했었죠. 계속 늘려가지고 30종목이 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인덱스, 지수를 만든 게 다우 존스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예? 그분이 만들어서 그때부터 산업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다 업종 대표주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 여기 없어요. 넷플릭스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섞어놨습니다. 기술주. 기술주에서 애플, 인텔 뭐 이런 거.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애플이 여기 있어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애플이. 근데 이 애플 부분에 예? 애플 부분에 아, 자 보시면은 똑똑해졌죠. 칠판 이제 잘 씁니다. 그래 애플 부분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로 아이고 자꾸 내려가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띵 그리고 내리고. 어떻게 할까? 줄을 그리지 않을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손으로. 애플 부분이 요 정도 위치했는데 애플이 3.08% 예? 3.08%를 상승을 했어요. 애플이 3.08. 근데 이게 삼성전자라고 치고요. 예? 삼성전자라고 치고. 이게 만약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녹십자 계열사 코스닥 쪽인데 뭐 재료가 나와 있는 쪽이 5천억짜리 업체. 그게 상한가. 그 다음에 상한가 들어가서 999억짜리가 있어요. 예? 상한가 들어가서 999억짜리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주식 다 합치니까 999억이야. 1000억이라고 잡을게요. 1000억. 1000억짜리 예? 그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 회사는 삼성전자로 쳐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대략 그냥 대략 편하게 잡을게요. 64억 주니까 지금 뭐 4만 4천 원 뭐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얼마예요? 예? 300억. 아 300조 죄송합니다. 300조. 300조하고 1000억하고 예? 300조짜리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끝났고 1000억짜리 종목이 상한가 들어왔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하는 방식이니까 얘가 상한가 갔더라도 지수에 영향은 없죠. 예? 1000억짜리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삼성전자 약보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우지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잘 들으세요. 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다우지수는요. 잘 보세요. 월마트가 9% 상승했죠. 그러면은 시가총액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가평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합산을 해. 네? 상승률을 전부 플러스해요. 그럼 맨 끝에 여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3개를 마이너스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30종목이잖아요. 30종목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 오늘 다우지수가 오늘 아침에 1.5%대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 제가 이 계산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플러스 해봤어요. 제가 또, 어? 다 플러스 했다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다우지수 30종목 찾기도 힘들잖아. 딱 가리고 안 보여드릴까 보다. 어?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이거를 다 합산을 해서 30으로 나눠주면요. 1.58인가로 끝났죠. 예? 그러면 나눠주면 얼마 나올까요? 1.4%대가 나와요. 어, 그럼 안 맞네. 예? 안 맞는 거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안 맞죠? 뭐가 안 맞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GE라는 업체 있어요. GE. 전통적인 업체. 예? GE라는 업체가 퇴출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퇴출이 되고 약국 체인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거를 제가 안 바꿔놨어. 그래서 이 차이가 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다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윤정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어제 터키의 문제였느냐. 그럼 어제는 어제 녹화 방송 보세요. 터키 문제 아니었다. 오늘은 중국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의 무역 뭐 분쟁에 대한 회담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올랐느냐. 아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그럼 왜 올랐니? 월마트 때문에. 월마트가 이렇게 폭등이 9% 폭등이 나오니까 다우 지수 자체가 다 끌어올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심리적인 역할로 또 실질적인 월마트가 포함되어 있는 S&P 500 지수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은봉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종가 대비 오늘 아침 종가도 밀렸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뭐 하루아침에 무슨 협상한다고 갔다가 옮겼다. 잘 생각해보시면 남북 경협주도 시가총액 비중이 작죠. 경협주가 무슨 뭐 북미회담 뭐 진행될 것 같다 해가지고 뭐 철도가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경협주가 간다고 시장 지수가 막 갑니까? 안 가죠. 근데 만약에 경협주 소형주 부산산업 같은 거 300억짜리 2500억까지 만들어놓은 그런 종목 하나하고 삼성전자 하나하고 묶어놓은 다음에 이게 지수입니다 해버리면은 왜곡 현상 나오겠죠. 다우지수가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가 평균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일본의 지수 하나하고 우리 다우지수하고 나머지는 다 시가총액 방식이고 새롭게 다우지수처럼 주가 평균 방식 안 해요. 근데 지난번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뭐 정부라기보다는 거래소에서 뭐 만들었어요? K탑 30. 지금 씁니까? K탑 30 써요? 그게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찌됐건 그건 나중에 교육시켜드리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녹화방송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황을 알아야 대처를 해요. 예? 종목이 1900개 종목이 빠졌어요. 이번에 조정받을 때. 시장이 빠지는데 그러면 올라올 종목이 있겠어요? 테마준용 조금 하면 되겠다. 안 돼.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시장에 잘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다우지수 그런 영향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일부 나왔고. 예, 일부.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반등 일부 났지, 이게 뭐, 중국화의 그런 뭐, 관계 개선 때문이면 막 폭등 나와야지.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살짝 갭 상승 이후에 눌려졌죠? 예, 눌려졌고, 어제는 이제 뭐, 갭 하락 이후에 돌려진 거고. 이 캔들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종가 여기였고, 예? 15일날 종가가. 그리고 어제 시가가 여기였고, 결국은 돌려졌죠. 터키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돌린 거예요. 텐센트 문제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만의 가권지수 같은 경우도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고 다시 대밀리는 그럼. 지금 유럽이 소폭 약세입니다. 사실은 약보합. 그리고 미국의 선물도 사실은 지금 살짝 횡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 지수도 제한적으로 움직였죠. 아니, 중국. 터키 얘기 나오기 전에 중국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등어리가 휜다. 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으면 이렇게 폭등 나와야지. 그죠? 시황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결론은 앞으로의 시황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 긍정적인 시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꾸리셔야 된다. 뭐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탕으로. 오늘 총복수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경협주에 대한 AS 진행해드릴 겁니다. 어제 살짝 맛보기 보여드렸는데 오늘 경협주의 대응 전략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야 녹화방송 보실 때 공부 되시겠죠?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받을 텐데 그 방송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 다운로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제도 방송에서 맨 끝부분에 종목 오픈해드렸죠. 그 종목 오픈해드리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종목 아예 말씀드릴까요?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장중 내내 횡보하고 눌려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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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도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교육을 통해서 시가총액 2조짜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뭐 그게 뭐 몇백억짜리면 안 되겠지만 혹은 몇천억짜리면 안 되겠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 계속 눌려있다가 오늘 저점 대비 6% 정도 떠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면. 어제 첨삭지도까지 받으신 분들 또 어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그 자료만 보고 종목 딱 보면 오 현대로템 그럼 들어갈 자리였어?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관심 한번 가져볼까? 이게 추천 종목이 아니잖아요. 교육이잖아요. 예? 거기에 뭐 성신양의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은 작지만 오늘 장중에 8% 올라버렸어요. 이런 자료 오늘 맨 끝자리에 또 종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무료인데? 예? ARS 막 유료로 그 막 돈 내고 막 들으실 거예요? 샵 3989번으로 지금 빨리 누르셔야 돼. 안 그러면 자료 다른 분들이 다 신청하면은 수동으로 그 일일이 다 어떻게 그 문자 다 보내드려요. 빨리빨리 지금 하셔야지 어느 정도 서버 딱 시간 지나고 나면 서버도 막혀. 예? 담당자 퇴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샵 3989. 지금 빨리 문자 보내셔가지고 자료 신청하신다고 빨리 하세요. 그래야만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황 다시 마무리해드리면서 경협주 보여드립니다. 다음 주에 경협주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자,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0.27%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왔어요. 대형주가 조금 덜 올라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갔어. 삼성전자 밀려버렸습니다. 눌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죠. 삼성전기가 오늘 한 2% 밀렸는데 주구장창 랠리. 3월 5일에 9만 원 이탈됐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3월 5일 이후에 시장 다 붕괴될 때 그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밀린 게 이게 문제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9만 원 대비 아직도 13만 원대면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의 눌림이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의약품 쪽 같은 경우에 탄력 좀 받았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딱 자리만 잡아드리죠. 그 자리에서 무리해서 접근하지 말자. 아직까지는 의약품 중에 대형주 기준에서의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어찌됐든 오늘은 경협주 위주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협주.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설명을 다 드려왔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뉴스 보면 아는 내용, 뭐 철도 깔립니다.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돼요. 경협주, 테마주는. 예? 2월 10일부터요. 2월 10일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고 그 순서가 다 있어요. 3월달, 또 4월달, 5월, 6월, 지금 현재까지. 이제는 북한에서 이제 9월 9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4월 30일 이전에 현대건설 GS건설을 교육용으로 오픈해 드리고 그때부터 철도주 랠리가 4월 말부터 나왔어요. 예? 2월 10일 날 이럴 때는 개성공단 관련주가 찔끔찔끔 움직인 거고 제대로 된 경협주의 랠리는 4월 말부터 해서 GS건설 스타트 그리고 현대건설 스타트 현대로템 스타트 나오고 철도주들 가면서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정상회담은 2월부터 얘기가 다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인 랠리가 4월부터 나온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딱 5월 말까지만. 5월 말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잡을 수 있었던 건 여기뿐이 안 돼요. 그리고 고위급 회담 취소되면서 개파락 나왔을 때 엉엉엉 운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리고 다 물려 있는 거지 사실은. 예? 이런 때는 방송에서 뭐라 했어요? 쳐다도 보지 맙시다 했죠. 그런 이유가 있었고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갖고 나온 건 뭐예요? 여기서 들어갈 자리니까 또 갖고 나온 거예요. 들어갈 자리에서 정확히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4월 30일 이후에 뭐 8월 13일짜리 있는데 7월 18일자 보시면 딱 나와 있죠. 7월 18일자. 여기서의 고점의 차익 실현의 이유. 이런 때 오버나잇도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지나간 거 보지 말자. 오늘부터 중요하죠. 어제도 중요했고. 자, 다시 보시면 어때요? 23일. 23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일이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이 바닥을 찍을 때. 찍자마자요. 찍기 직전. 예? 찍기 직전. 그러고 나서 24일부터 폭등.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23일 날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폭등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현대건설의 일봉 설명드릴 때 수급부터 이격부터 여기서 이렇게 갭에 대한 교육부터 예? 꼬리 달리는 흐름부터 전부 상한가여도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리고 그 다음날 전량차익 실현. 그 다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때 뭐 언제 윤정두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 들어갈 자리가 안 나와. 기술적으로 자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하는 게 그냥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갖고 나온 이유가 뭐겠어.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이때 방송 안 하다가 여기서 방송 내리하다가 교육하다가 여기서 왜 갖고 나왔겠냐고. 딱 여기서부터 갖고 나오자마자 그냥 빵. 이거 땡겨서 보여드려요. 7월 이후로. 7월 이후로 딱 땡겨서 보여드리면 이거 이게 23일 이게. 23일날 방송 딱 갖고 나왔죠. 아까 화면 딱 보였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24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분들도 같이. 현대 로템. 응? 똑같이. 이게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는 가능하다. 요런 나인 때. 예? 요런 나인 때, 요런 나인 때.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이 땡겨서 지금 보여드리는 흐름이 37%입니다. 이게 23일이에요. 아,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방송화면 보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아, 진짜 그랬네. 1강부터 37강까지 다 보내드린다 그랬죠. 예? 기존에 4월 23일부터 진행했던 방송. 그리고 새롭게 하는 뉴 윤정도의 주식 투식형 1강부터 8강까지 또 보내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45강, 오늘 것까지 46강을 받으시는 거. 공짜로. 샵 39898 지금 빨리 누르셔가지고 샵 3989로 문자 보내셔서 저도 빨리 받게 해주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 자료를 보시면 소름 안 돋아요? 예? 현대건설 보여드렸잖아요. 현대로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첨삭지도를 또 해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어? 경협테마주 일봉입니다 해놓고 이름도 알았어. 창피해서. 부산산업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거를 어? 타사들 보면 이건 막 부산산업아 이러고 있죠. 웃기셔. 여기 300억이었어. 300억. 300억짜리 여기서 추천해서 지가 몇 명이나 샀겠어. 그러면은. 그것도 방송에서. 다 올라가고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무너져 내릴 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근데 윤정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현대건설이면 이런 종목은 쳐다도 안 보지만 교육도 안 해드리지만 현대건설이면 여기서 다 잡아드렸죠. 네 번, 다섯 번을 방송에서. 그러고 나서 깨져 내려올 때 예?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어. 그러고 나서 7월 23일 아주 그냥 바닥에서 그냥 제대로 잡아서 그러고 나서 얘는 여기서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부산 산업은. 지금 선두가 바뀌어버렸어. 철도에서도. 푸른 기술, 또 에코마이스터, 대아티아이 혹은 어제 기준에 현대로템이 더 셌죠. 어제.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푸른 기술. 응? 푸른 기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방송에서 오픈해드린 자리. 절대 이런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육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들 다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고 그래야만 재방송 보실 때 그 자료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어제 푸른 기술 접어두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거래량이 수반돼서 움직입니다. 8월 13일이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순환성이 돌고 있어서 이 종목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날 보여드린 게 14일날 보여드린 게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윗꼬리가.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 양봉으로 다 감싸놔버리죠. 이런 거 첨삭지도에서 다 해드리죠.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면 따라 붙을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갭상승 또 나왔다가 음봉 떨어져서.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갭을 메꾸지 않으면 그러면 갭을 아직 안 배웠는데 그거는 이번 강좌고 4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했을 때 37강 해드릴 때 맨 마지막 36, 37강이 갭이란 말이에요. 유료 교육 받으실 거예요? 싫죠? 무료 받으시란 말이야. 1강부터 37강까지 무료로 지금 다 3,000장의 PPT를 피 같은 저의 살덩어리를 다 드리고 있다고. 그럼 살 좀 빠지려나 모르겠어. 예? 빨리 신청하세요. 샵 3989번이에요. 예? 밑에 자막 나갈 수 있어 지금. 자막 보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제 보여드린 게 이 화면이잖아요. 어제. 어제 이 화면 보여드렸어? 안 보여드렸어? 이 화면이 이거란 말이야. 이거. 요거 에코 현대 로템. 요거 장학형이 떴습니다. 우리가 장학형 배웁니다. 장학형의 연장선입니다. 장학 확인형입니다. 갭까지 떴습니다. 근데 캔들이 요만하죠.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있단 말이에요. 꼬리가 지금. 예? 그게 요게 오늘 어떻게 했어? 띵. 꼬리 다 메꿔버렸어요. 꼬리 싹 다 메꿨다고. 오늘 한 4% 올로 끝났을 거예요. 장중저점 1% 따락이야. 한 6% 돌린 거예요. 이게.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장학형 떴고 연장선상이고 경협주 보시려면 오히려 현대로템처럼 2조짜리 이런 게 오히려 낫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오히려 순환성 돌면서 더 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못하죠?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하냐? 다음 주에 만약에 갭이 나온다면 시세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다만 4거래일의 거래량 가지고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9일까지는 요 경협주들의 심리적인 면입니다. 펀드멘탈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펀드멘탈로 비교를 해요? 실적이 안 되는데. 심리적인 면입니다. 대신에 그날 공략하시고 최소 절반 이상은 손실이든 수익이든 정리하고 나오십시오. 절반 이상. 전량도 좋습니다. 이걸 오버나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잠도 못 잡니다. 예? 두 번째로 어제 보여드린 게 또 이 화면이죠. 그나마도 6천억 원대를 넘고 있는 대아TI. 대아TI도 오늘 1%대까지 밀려있다가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박스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위에까지. 요 위에까지가 꼬리란 말이에요. 몸통이 여기고. 예? 만 원까지가 꼬리였단 말이에요. 9천 원 수준이 종가였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띵 해서 그 꼬리를 상당 부분 메꿨어요. 9,200원대. 저점 대비 한 3, 4% 올라왔단 말이에요. 애게 별로야? 애게 별로 오늘 장에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둔화돼 있었는데, 예? 그럼 어제 또 뭐 보여드렸어요? 한일, 현대 시멘트, 말씀드렸죠? 예? 이거. 요거 어떻게 됐어요? 띵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 요만큼 올라와서 한 3% 올라왔어요. 그거 수익 났어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뭐 상한가 정도 막 보여드려도 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장학형 우리가 공부했잖아. 장학형이 연속성장이잖아. 갭이 나왔잖아. 그럼 갭에 대해서 공부 안 했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4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1강부터 37강까지 그거 다 녹화방송 무료로 아시아경제TV에서 재방송 보실 수 있고 교재가 없으면 힘드니까 교재 지금 무료로 드리는데 왜 샵 3989번으로 안 하냐고 조금 이따 사람 많이 신청하시면 막아야 돼. 예? 그 언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지금 막 보내드리고 있는 중인데 빨리 신청하세요. 빨리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 별로 없어요. 자 이건 뭡니까? 성심량이죠? 시가총액이 좀 작죠? 작다 보니까 요 흐름이에요. 파란색이었어요. 주봉입니다. 이게 제 맛을 부리는 게 아니야. 이거 어제 보여드린 거예요. 어제. 띵! 장중에 8% 올라왔다고.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 뿐이 안 돼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 제가. 어제 첨삭지도 때 다 해드렸잖아. 경협주 1회 1회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 지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다시 앞에 거 부분 다 볼까요? 왜 부정적이지 않냐면 지금 어제 일봉이 나오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예? 어제 일봉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갭상승 이후에 음봉. 16일 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라서 많은 경협주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 맨 여기서도 담으려고 손실 보고 있다가도 이런 데서 손실 보고 있다가 겨우 여기서 돌리니까 다행인데 갭상승 나오니 음봉 떨어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 일단 정리할까? 예? 여기서 샀으면 언제부터 샀겠냐고 거래량이 없는데 그러다 여기서 물려있다가 지지 힘들어 죽겠다가 소리송으로 아 손절할까 이러고 있다가 그나마 좀 반등 나오니까 봤지 내가 추천했어 여기서 추천했겠지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 뭐 유료 뭐 있다면 여기서 추천했겠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보시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런 내용. 다른 종목 땡겨서 또 볼까요? 응? 푸른 기술 이외에도 한번 보시죠. 부산산업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로템이. 이게 지금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 어제 교육해드리고 오늘 이걸 다 감싸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하루 종일 여기서 맴돌고 있었고. 뭐가 중요한 내용이냐면 여기서 갭상승이 이만큼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렸고 심지어는 푸른 기술이나 이런 건 다 음봉이야. 대아TI든 뭐든 다 음봉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세요? 야, 이거 음봉이 다, 큰일 났네. 아, 팔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어서 첨삭지도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주봉까지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십시오.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십시오. 주봉의 장악형입니다. 그러면서 설명드리고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캔들이 그냥 뭐 조금 커졌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신량이 하여튼 8%씩 올라왔고 시가총액 2조 원 없는 현대로템이 저점 대비 6% 올라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점에 있었어. 그 6%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봉 떨어져서 아이고 그거 뭐 손절하고 그게 아니야. 어제 차익 실현 다 했어야 돼요. 어제 차익 실현 싹 다 했어야 되는 거고 고점에서 그러고 나서 오늘 저점에서 다시 사는 거야. 그리고 또 종가 수준에서는 또 절반 이상 정리 혹은 전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제 음봉 떨어졌으니까 아, 추세가 깨져서 힘들어. 아니라고. 그래서 갭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위에가 시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리면은 이 갭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예? 시가가 여기다 보니까 돌리니까. 캔들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배우시라고. 자료 다운로드 공짜로 드릴 때, 예? 샵 3989로 빨리 지금 문자 보내셔가지고 이 자료 빨리 다운받으셔서 교육 제대로 받으셔서 제대로 잡으시라고 종목을. 그냥 채널 돌려가지고, 아, 지금 부산 산업이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 현실성 있는 얘기,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얘기인가? 시가총액 300억짜리 2,500억 올라왔는데, 푸른 기술 얼마 전에 700억짜리가, 1,500억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이면 두 배 갑자기 확 바뀐 거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시가총액 1,500짜리를 방송에서 이거 좋습니다, 많이 추천하면 되겠어? 기술적인 교육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신양에 좋은 거? 뉴스 보세요. 뉴스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그게 공시 내용입니까? 아니죠. 뉴스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 길은 교육입니다. 교육, 공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경협주는 그래서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그것이 무조건 시세라는 게 아니라 큰 악재만 없으면 윗방향으로 고점을 넘기는 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조그만 이슈에도 탕탕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밑으로도 튕길 수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버나잇 했다가 펀더멘탈이 안 돼서 무너져 내릴 때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야, 회담 안 해. 결렬. 한 두 달 끌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똑같아. 부산산업 2,500억까지 시가총액 2,500억까지 갔다고 한 방에 얼마 됐어요? 1,000억까지 밀려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푸른 기술 천 몇백억까지 갔다가 700억까지 한 방에 무너지죠.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 그 또 기다리면 또 그렇게 갈까 봐? 그러다 그냥 아예 물건 나와서 협상 안 할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결론은 테마주는 기술적으로만 분석해서 기술적으로만 대응한다. 아시겠죠? 그 기술적인 분석은 자료 다운로드 받는 거에 집중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에서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문자 보내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불가능하니까 이거 그만 내보내자 하는데 또 이 재방송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난리 난 거야.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료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기준에 이 복습이기 때문에 빨리 넘길 거예요. 뭐 깊이 설명 못 드려. 이번 주 내내 교육 때 말씀드리고 첨삭지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들을 지금부터 PPT 내용 보시면 앞에 부분이야 뭐 그냥 보시는 시황이고 그렇지만은 이 자료들은 정리된 게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시중에 책으로도 안 팝니다. 예? 제 책 나온 건 또 절판이 돼서 다 팔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료 받으셔야지. 예? 자, 우산형 이 앞에 보시면은 이거예요. 반전형 캔들. 우리가 캔들이라는 거는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별 1개짜리. 이건 윤정두가 분류한 게 아니라 300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실내도 별 하나, 별 둘, 별 셋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큰 기준에서는 반전형과 그리고 지속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또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그럼 뭐 추세선을 놓고 보면 되겠죠, 오히려. 그럼 캔들은 반전의 기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냐면 강연회장 가면은 저는요, 종목은 무지 잘 사요. 고점을 놓쳐, 고점을. 내가 이거 샀다 이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럼 고점의 반전의 기준을 잡으니까 이쪽을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 캔들 별 3개짜리 실내도 패턴에서 예? 반전형의 기준은 6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우리는 4가지만 4대 천왕으로 해서 배웁니다. 그 4대 천왕만 잘 배우시면 되고 이러한 기준에서 예? 8개잖아요. 근데 아니야. 위에 거 하나가 한 세트입니다. 두 번째 게 한 세트고. 그리고 우리가 3강까지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요거 세 가지를 복습을 해드리는데 어차피 배운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도 없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우산형. 위치에 상관이 있고 색깔에는 상관이 없어요. 밀려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뜨면은 우산형, 망치형이라고 그러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다가 이렇게 뜨면은 교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은 없어요. 위치에 따라서만. 그럼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 전제 조건, 이런 자료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정리된 게 시중에 없다니까. 만약에 정리된 게 있으면 윤정도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이건 윤정도 거 그냥 도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30년 주식하면서, 예?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하고 책 10권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인 거지. 이걸 어제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제 30년 노하우의 경험이야. 근데 이걸 무단으로 누가 갖다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쓰는 사람 있으면 쟤 다 저희 쪽 연구원 출신들이에요. 지금 아시아경제TV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케이블 TV에 윤정도 연구원 출신 활동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 무지하게 많아요.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후학들이 오히려 더 잘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자료들 보고 다 공부한 겁니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대학 강의 자료 다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거 꼭 무료로 받아가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 작년 9월까지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67% 하락했다가. 그러나서 9월부터 이제 바이오레일이 나오고 전체 테마 불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망치 뜨고 나서 캔들 패턴에서 차익 실현 구간이 안 나와요. 응? 이런 윗골이 달릴 때는 뭐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패턴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결국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교육하면서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이번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망치형이 떠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내고 또 여기서 망치형 떠서 또 수익 내고.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서 망치형이 떠서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50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50만 원이 이게 석배량 떠서.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한 다음 깨져서 여기서부터는 안 보죠. 볼 이유가 없어. 거래량도 없고 반등도 없어. 그러다 여기 망치 떠야 안 떠요? 뜨면서 37만 5천 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올라간 이후에 위에서 또 하락장악형 떠서 또 전량 차익 실현. 캔들 하나만 있으면 이런 종목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장악형 떴잖아요. 하락장악형.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지. 이걸 왜 미련을 가져? 시장에 깨졌던 모두 밀렸었잖아요. 네? 쉽죠? 주식 생각하면 쉽죠? 엄청 쉬워. 뭐가 어려워,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4월 말에 교육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수익. 그러나서 최고점에 차익 실현. 그러나서 이럴 때 들어가서 또 수익.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자, 우산형의 교수형 같은 경우. 중국 원양자원 이런 거 필요 없어. 요즘 거 이거 뭐예요? 셀트리온. 예? 여기서 왜 못 팔았냐고. 별 세 개짜리가 떴는데. 그리고 여기서 장악형이 떴어. 왜 못 사요? 예? 여기서 장악형 떴어. 중간에 살 이유가 없는 거 중간에. 그럼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돼? 또 수익이 또. 또 수익 난 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잉태형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 여기서 왜 못 팔어? 하락 잉태형이 떴는데. 확인형까지. 예? 상승 잉태 확인형. 삼성전기 있잖아요. 삼성전기. 이때가 11만 원입니다. 그러나서 16만 원까지 갔어. 지금 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장에.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시간 없어 죽겠어. 지금 빨리 넘깁니다, 이거. 이 자료들, 장학형, 이 자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될 자료들입니다. 하락장학형 떠서 셀트리온 깨지고 난 다음에, 교수형 떠서 깨지고 난 다음에, 수익. 이런 거 전부 복습하실 수 있는 자료, 샵3989번으로 자료 이거 다운로드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녹화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육 다시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요 자료는 요 뭡니까? 요거 뭐예요? 오늘 첨삭제도 없으니까 종목 바로 알려드려야 돼. 이거 뭐예요?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오늘 경협주 특집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장악형의 추세. 수급. 일정 부분 공매도 부분까지 포함된 거 상환. 거기에 GS건설은 누적 수급. 긍정적이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복습하고 첨삭제도 할 때 뵐게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꼭 아시아경제TV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인기 있는 종목들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동반합니다. 실적, 수급 신호, 재료 등 다양할 텐데 오늘 이 조건들을 두루 갖춘 종목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M&A 성공으로 실적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M&A 성공 이후 엄청난 실적 폭증이 전망되고 있는 수천원대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무려 40배라는 엄청난 주가 급등을 기록하며 증시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리더스 코스메틱을 기억하십니까? 자, 이 종목은 과거 삼성 LNS 시절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던 리더스 코스메틱과의 M&A 성공 이후 마스크팩 신사업이 대히트를 치면서 적자였던 이익을 단숨에 170억 흑자로 돌려세우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로 인해 3천원대 주가가 무려 12만원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천원대 바닥까지 떨어졌던 텍셀 레트컴의 주가가 3만원대까지 급등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M&A 성공에 따른 초대형 실적 급증 때문이었는데요. 자, 오늘 종목 M&A 성공과 함께 무려 1조 원대 사업을 독점하면서 증시 역사상 유례 없는 실적 폭증이 전망되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여러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무려 10배나 폭증하는 종목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이 기업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얼마 전 극적인 M&A 성공 이후 글로벌 대기업인 엘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무려 1조 원대 사업을 독식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 지난해 600억에 불과했던 매출은 올해 6천억을 돌파하며 자그마치 10배 이상 폭증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단번에 200억대 흑자를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신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1조 원대 매출 돌파와 함께 영업이익이 600억대까지 치솟으면서 증시 역사상 유례 없는 실적 폭증이 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현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몇천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증시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역대급 실적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폭발적인 수급까지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정부의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5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다급히 가져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기관과 외국인의 평균 매수가보다 한참이나 낮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자리는 500만 주를 매집한 기관과 외국인들보다 훨씬 싸게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건데요. 자, 특히 최근 들어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 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지금의 몇천 원대짜리마저 놓칠까봐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시 역사상 유례 없는 실적 폭증이 터지는 단돈 몇천 원대 오늘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의 핵심 포인트. 첫째, 극적인 M&A 성공 이후 글로벌 대기업인 엘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무려 1조 원대 사업을 독식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 둘째, 지난해 600억에 불과했던 매출은 올해 6천억을 돌파하며 무려 10배 이상 폭증을 하고 3년 연속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단번에 200억대 흑자를 돌파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셋째, 신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매출 1조 원대 돌파, 영업이익은 600억 대까지 치솟으며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실적 폭증이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몇천 원대 자리. 넷째, 정부의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이 5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다급히 쓸어가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오늘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현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퀵 좀 보내. 부장님, 맨날 이대리만 시키세요? 남자끼리 칙칙해서 되겠어? 윤씨, 미팅 따라가. 야, 정신 안 차려? 응? 부장님. 요즘 연애하느라 그런가 무척 피곤해하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장님,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